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2021년 9월 11일 토요일 비행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서운산에 왔어요. 북서풍 예보가 아주 잘 들어오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서운산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예보가 완전히 빗나갔어요. 북서풍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남풍결, 그것도 뒤에서 보는 남동풍이 불고 있어요. 불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 바람이 약해서 바람이 죽는 타이밍에는 앞에서 들판에서 열이 아주 미세하게 살랑살랑 간신히 올라오다 바로 끊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4명이 서운산에 올라왔는데 4명이 다 이륙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텀이 많았어요. 바람이 옆에서 불고 뒤에서 불고 그리고 멈췄을 때 열바람 올라올 때 그때 나가느라고 이륙 영상은 제가 중간에 카메라를 꺼 가지고 없습니다. 우리 최 작가님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륙 영상이 나옵니다. 최 작가님 유튜브도 좀 보시고 제 영상도 보시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지용이 형님이 없는 바람에 그래도 오늘 전부 다 이륙을 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이륙을 다 잘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말번을 최 작가님이 뛰셨는데 다행히도 등산객 두 분이 이륙하는 걸 구경하고 싶다고 오셔가지고 우리 최 작가님 이륙할 때 날개를 잡아주어서 최 작가님도 아주 멋지게 이륙을 했습니다. 오늘 남동풍, 여기는 북서풍 이륙장이죠. 그래서 남동풍이 불면은 앞쪽으로 나갔을 때 전부 다 쫄할 확률이 높아요. 산 넘어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열을 잡는 것보다 하강기류가 먼저 맞기 때문에 고도가 다 까져요. 그래서 올라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다 논에, 저 논 착륙장에 다 내렸습니다. 지금 바람이 윤대세기 차례시에요. 차례시고 바람은 시원해요. 잘 불어요. 시원하게 윈드색만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어서 부나 했더니 뒤쪽에서 불고 왼쪽에서 불고 그래서 산을 이렇게 넘어오는 바람인데 나무가 막아져서 바람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윈드색이 움직이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륙하는 영상은 없는데 이때 카메라를 껐어요. 그리고 비행하면서 다시 켰습니다. 자, 저는 고도를 잡았죠. 고도를 올렸어요. 자, 측배풍이기 때문에 이륙을 힘들게 다들 잘 했어요. 그리고 저는 측배풍인 거를 알고 바로 왼쪽으로 틀어서 제일 낮은 능선으로 LD만큼 가서 낮은 능선을 살짝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 능선을 올라타자마자 이제 상승풍을 만날 수 있죠. 산 뒤쪽으로 재빨리 넘어가서 거기서 열을 잡아서 고도를 획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고도는
1100m 조금 넘었어요. 구름이 한12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구름에 들어갔는데 1200이 안 나왔어요. 자, 그래도 저만 이렇게 살아서 운이 좋았습니다. 오늘 이륙장에 올라와서 다시 짊어지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앞에 형님들이 잘 나가 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포기 안 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타스크는 북서풍이 잘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문경 쪽으로 잡아놨습니다. 항상 비행할 때는 계획은 거창하게 세웁니다. 문경 쪽으로 또 아침과 오후에 기온차가 심한 가을이라 열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바람 풍향이 완전히 틀려요. 지금 이 상황이면은 북쪽으로 북쪽으로 날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멀리 못 갑니다. 자,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혼자 비행을 하기 때문에 착륙을 할까 넘어갈까, 바람 방향은 예상했던 거와 틀리지만 그래도 약속한 거 최소한 진천 방향으로 가서 내리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지금 열 이륙해서 올라온 열 잡는 그 올리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약한 배풍에서 고도를 획득했기 때문에 약한 배풍에서는 낮은 능선을 이용해서 정풍 쪽으로 재빨리 올라타고서 정북 쪽으로 바라보면서 상승풍을 이용해서 열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강할 때는 이륙이 안 되기 때문에, 배풍이 강할 때는 이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해야 되고요. 오늘은 그나마 바람이 약했기 때문에 바람이 멈춘 사이에 이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최 작가님 유튜브도 같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비행을 합니다. 오늘도 최 작가님과 저와 그 다음에 지용이 형님, 그 다음에 웅규씨 이렇게 비행을 했어요. 최 작가님 유튜브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제 것도 같이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이륙하는 영상도 보실 수 있고 연결이 되실 겁니다. 생뚱맞게 이륙장 올라왔다가 고도 획득해서 이륙장 위쪽에 올라와 있는 영상이 나오니까 가끔 이래요. 이륙장에서 껐다가 이륙하고 끈 게 생각나면 다시 켜고 그렇게 비행을 가끔 합니다. 아주 가끔이요. 맨날 하는 건 아니고.
자, 지금 계속 상승됩니다. 계속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이게 정풍이면은 이 정도 올라왔으면 뒤쪽으로 서운산 뒤쪽으로 드리프트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벌판 쪽으로 살짝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배풍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이 되고 있어요. 바람 방향이 남풍, 남풍이면 완전히 측풍이에요. 남풍으로 불다가 그것도 한 5-6km 좀 약하게 남풍으로 불다가 또 어느 순간 남동풍 뒤쪽에서 또 바람이 붑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딱 멈춰요. 딱 멈추면은 벌판에 달궈져 있던 열이 이륙장까지는 못 올라오고 그 앞에 나무들이 이파리가 살랑살랑 흔들면서 아주 살짝 올라오다가 윈드색이 올라가려고 하면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남풍, 남동풍 이렇게 이렇게 불었어요. 그러면은 넘어가도 정풍을 만나기 때문에 저수지도 넘어가야 되고 고압선도 넘어가야 되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차라리 약속과 틀리게 북쪽으로 XC를 하면은 뭐 구름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북쪽으로 바람이 남풍 계열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라 구름길도 북쪽으로 이렇게 구름이 잘 형성돼 있어요. 이럴 때는 북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구름길 따라서 가는 게 맞고 하지만 예보가 완전히 틀리게 나왔는데 요걸 또 북쪽으로 맞춰서 오늘은 바람이 이렇게 부니까 북쪽으로 가자 이렇게 맞춰서 북쪽으로 갔을 때 과연 바람이 예보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반대로 계속 불어줄지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헷갈리고 아리송할 때는 원래 계획대로 밀어붙이는 편입니다. 왜냐면 기상도 마찬가지지만 사람 마음도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는 항상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그냥 밀어붙이면은 아니면 뭐 내가 틀린 거고 또 원래 예보대로 기상이 바뀌어져서 좋은 비행을 하게 되면은 땡큐죠. 고마운 거죠. 지금 고도는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륙장 앞에요. 산 뒤로 드리프트가 안 돼요. 이것은 바람이 약하거나 바람이 거의 안 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조금씩 조금씩 동쪽으로 드리프트가 돼야 되는데 북쪽 북서 북북서 쪽으로 살짝 드리프트가 되는 거 보면 남동풍입니다. 머리 위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밑에 보이는 게 이륙장입니다. 이륙장이고, 이륙장을 지나서, 자, 이제, 액셀레이션을 하고,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 북서풍이 불었으면은, 이 정도 1000m 이상 고도를 올렸으면, 벌써 산 뒤쪽에서, 스타트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보하고 완전히 틀리게 이게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예보가 틀린 적은 근래 처음 보고 왔습니다. 일단 측풍, 측정풍, 정풍 이렇게 바람이 바뀌기 때문에 바람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바람을 뚫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셀레이션을 하고 가고 있어요. 정풍이 잘 불었을 때는 스타트 하면은 하자마자 골프장이 바로 아래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1000m 이상 뭐 1300, 1400, 1500 이렇게 올릴수록 정풍을 맞으면서 열이 기울어요. 동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고도 올리면서 몇 킬로는 XC가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리프트가 되면서 골프장이 바로 아래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지금 골프장까지 가다가 고도가 다 까질 것 같아요. 지금 액셀레이션 하고 가는데도 진전이 안 보여요. 아마 저기 골프장에서 내리던지 열을 하나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약하지만 열이 하나 있네요. 자, 얼마 못 왔어요. 이륙장 위에서 박사리션 하고 왔는데도 아직도 골프장도 못 왔습니다. 지금 앞에는 골프장이 보이고 지금 여기에 보이는 곳이 청룡저수지입니다. 청룡사절이 있고 지금 물이 많이 빠졌다가 조금 찼어요. 지금 청룡저수지도 보이고 예감이 안 좋습니다. 청룡저수지는 서클링 하면서 지나가서 안 보여야 정상인데 1,010 최고고도 작고 뭐 해봤자 1,100 얼마 정도 구름이 1,200 정도니까 그렇게 넘어왔는데 얼마 못 왔어요. 저수지가 보인다는 거는 얼마 못 왔다는 거예요. 지금 지용이 형님도 그렇고 최 작가님 그 다음에 웅규씨 웅규씨는 오늘 엔조2를 갖고 나왔어요. 엔조2 스몰 맥시멈 105kg짜리를 103kg 조금 넘게 그러니까 거의 맥스로 비행한거죠. 103kg가 조금 넘었으니까 처음 엔조2로 GTO로 여태까지 같이 비행을 했었는데 엔조2를 탔을 때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몸무게에 굉장히 민감한 분이라서 거의 맥신 가까이서 탈 때 원하는 비행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맥신 근처에서 비행을 합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에는 105kg 짜리를 104kg, 105kg 이렇게 탔고 지금은 이제 살이 쪄서 115kg 짜리를 114, 115 이렇게 탑니다. 오늘같이 산을 넘어서 정풍이 아닌 바람이 불을 때는 무풍일 때 이륙을 잘 해도 이제 바람이 또 불 때는 하강풍을 맞게 됩니다. 산을 넘어오면서 넘은 만큼 바람이 다시 3m로 굴절을 하면서 글라이더를 누르게 되죠. 글라이더는 상승을 못하고 하강을 하게 됩니다. 바람이 전풍으로 불 때는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제 상승풍이 산에 맞고 부딪히는 바람으로 어느 정도 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벌판까지 멀리 나가야 되는데 멀리 나가면 열이 있어요. 바람 방향하고 상관없이 또 산에서 이륙하자마자 많이 하강이 되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고도가 너무 낮아서 부담감 때문에 올리기도 부담스럽고 여러 가지 불리해요. 그래서 다 착륙장에 이쁘게 내렸을 겁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아마 바람 방향을 예측을 못했을 거예요. 북서풍 예보가 있었고 또 무풍일 때 열이 간간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기 때문에 바람이 그냥 없는 줄 알고 용기를 내서 다들 호방으로 이륙을 해서 이륙은 다들 어찌어찌해서 멋있게 다 나갔습니다. 만약 배풍이란 걸 알았으면은 과연 누가 나갔을까요? 아마 그짐 싸들고 다시 걸어서 내려갔을 겁니다. 이렇게 바람이 약하게 불었다가 끊겼다가 또 다른 방향에서 불었다가 이렇게 할 때는 서클링 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바람이 일정하게 아니면은 한쪽 방향에서 계속 불어주면은 구름을 보고 계산해서 서클링해서 고도로 올리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생각도 많이 안 해고 그냥 감각적으로만 비행해도 고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서클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없어져요. 그럼 또 찾아서 또 돌려야 되고 또 구름도 보고 어느 방향으로 진입할지 그것도 계기 보고 바람 수시로 변경해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자, 이제 고도를 가까스로 또 올리고 이제 인제 골프장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이렇게 힘들게 지나간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밑에 골프장 부지는 이쁘게 정리정돈이 잘돼 있어요. 내리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골프장에 내리면 욕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골프장에 될수 있으면 안 내립니다. 능선을 타고 가는데 저 앞에 구름이 있어요. 저 뭉게구름이죠. 높지는 않은데 구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서클링을 하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느냐 그거를 한번 유심히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은 바람 그런 거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돌려요.
발이로 올리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돌려서 만약에 구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요거는 서풍이 맞아요. 남서풍. 여기서 남서풍이고, 남남서쯤 되겠네요. 남남서. 그러니까 이륙장에서 볼 때는 측풍이죠. 자, 구름이 바로 머리 위에 있지만 진입 각도에 위에서 바람을 계산해 본 결과 저기 골프장 쪽에서 하여튼 저기 뭐야 채석장 산 움푹 파진 곳 있죠. 저기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구름이 있죠. 이렇게 돌았을 때 구름이 보이죠.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람이 부는 겁니다. 또 끊겨서 앞으로 조금 더 나가고 있어요. 여기서 또 어느 위치에서 상승음이 울리는지 또 봐야 돼요. 자, 또 상승음이 울리죠. 요것은 또 바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까는 조금 앞에서 상승음이 울렸고 열이 끊겼고 지금은 채석장 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열이 생겼어요. 이제 서클링을 하죠. 자, 이게 소리 좋아요. 순간 강한 소리가 들리고 좋아요. 또 약한 상승은 아닙니다. 자, 바로 왼쪽에 구름이 있죠. 아마 이걸 끝까지 잡으면 왼쪽 구름으로 가게 될 겁니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이때까지는 남풍입니다. 왼쪽 구름 뒤에 또 구름이 있죠. 그럼 북쪽으로 구름이 쭉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 주풍향은 남풍이 되겠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남서가 됐던 남동이 됐던 북쪽으로 바람이 흐른다는 겁니다. 요럴 때는 목적지를 북쪽으로 잡아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동료들과 약속한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가고 있어요. 일단 바람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릴 겁니다. 구름에는 담갔다가
가야지 1m라도 더 멀리 갈수 있으니까요. 지금 요 상황에서도 망설였어요. 구름길 따라 토요일이고 하니까 북쪽으로 그냥 계속 갈까? 뭐 이륙장에도 내차 끌고 올라왔고 뭐 택시 타고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구름 밑에까지 왔는데 일단은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하고 구름에 담궈질 때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구름 베이스까지 다 올라왔어요. 지금 고도를 보니까 구름 베이스까지 왔는데 고도가 가을 날씨에 맞지 않게 꼭 여름의 고도 같았어요. 많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낮아요. 이렇게 낮을 때는 일단은 열을 자주 계속해서 잡고 가야 되는데 장거리 가기가 힘들죠.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걸 극복하고 뭐 꾸준하게 잡고 조금 잡고 가고 조금 잡고 가고 계속 부지런하게 가면 못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앞으로 조금 전진한 다음에 조금 더 올리고 있어요. 보시면은 채석장이 점점 멀어지죠. 이것은 정풍이에요. 약하지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서클링 하면서. 참, 바람, 참, 어렵네요. 자, 이제 구름에 담가졌어요. 이 안개 같은 게 구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부터 조금 더 지나면은 정풍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도 1100 이상은 올렸어요. 구름까지 올라와서 이게 만약에 배풍이었으면은 쉽게 한참 더 갔을 겁니다. 아직도 채석장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정풍인 것 같으니까 악셀레이션을 하고 하도 글라이더가 전진은 하고 있는데 느낌상 너무 답답해서 액셀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서 채석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보도는 이제 정품으로 바뀌었으니까 많이 까질 거예요. 던지는 안 되고, 보드는 어느 경계선을 넘으면서부터 현저하게 까질 겁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은 고압선입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진행 방향 보면은 고압선이 바로 앞에 밑에 쭉 연결돼 있어요. 고압선을 지나면서부터 좀 모험을 하자면은 왼쪽 산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날아가든지 산을 타고 바람 방향에 맞춰서 그럼 일단은 고압선을 타고 간다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일단은 또 원래 가던 방향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하게 되면은 고압선은 넘을 수 있겠으나 그 앞에 내리게 됩니다. 요 지형을 보게 되면은 저수지서부터 요 고압선까지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경우에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어요.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고, 골짜기를 형성한다는 것은 저수지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을 때는 강물처럼 요 계곡을 타고 이렇게 물이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골짜기가 계곡이죠. 강물이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통로들은 위에 방향, 바람 방향 쭉 풍향하고 상관없이 주풍향에 영향을 받아서 계곡이나 골짜기를 타고 바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정풍이 되는 겁니다. 계곡이나 골짜기로 만약에 바람이 타고 들어오게 되면은 주풍향보다 바람이 세기가 약 2배에서 3배 정도 세집니다. 왜 세지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세져요. 바람이 일정하게 약하게 불다가 좁은 공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그 좁은 공간에 바람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지의 건물과 건물 사이, 빌딩과 빌딩 사이 이런 것을 빌딩풍이라고 하죠. 굉장히 셉니다, 바람이. 탁 트인 데서는 그렇게 별로 안 센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서울 같은데 고층 건물이 있을 때는 그 건물과 고층과 고층 사이에 그 작은 통로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바람이 불어요. 그거하고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계곡이나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 바람이 조금 더 세져요. 바람이 모여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벤츄리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감각적으로 우리가 벤츄리 현상이고 그런 병목 현상 이런 거를 과학적으로 알아서 빌딩 사이에서 바람이 세게 부는 걸 압니까?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거지. 머리 아프게 안 파고 들어도 돼요. 자, 이제 백곡저수지까지 왔습니다. 고도가 많이 까졌어요. 백곡저수지를 건너지 못할 정도로 지금 까지고 있어요. 여기서 가면 갈수록 계속 까질 겁니다. 보통 때는 추수를 하거나 벼가 완전히 고개를 숙일 때쯤 되면은 이 백곡저수지 근방에 있는 논이죠. 논에서 열이 잘 튑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건 간에 일단 산에서 산들이 막아주고 열이 하여튼 잘 펴요. 근데 아직 추수를 안 했고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파릇파릇하죠. 연두색을 띠고 있고 아직 노란 거보다 푸른 계열이 색깔이 강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은 아마 추수를 하게 될 거고, 추수를 하게 되면은 XC 하는데 조금 쉬워질 겁니다. 열도 좀 많아질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열이야 뭐 있는 데서 잡으면 되는데 랜딩의 문제죠. 착륙이 착륙할 때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넓은 공터가 보이면은 바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기서 열이 있다면은 열을 잡아서 이 백곡저수지를 충분히 건너뛰고 정풍이 불건 측풍이 불건 조금 더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근처에는 아직 열이 없어요. 여름철이나 아직 추수 전에는 벌판이나 들판보다는 시가지가 열잡기가 더 유리해요. 마을이 모여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아니면 건물이 모여있는 곳 이런 곳들이 열이 잘 생깁니다. 근데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은 그런데도 잘 생기지만 직접 땅에서도 열이 잘 생겨요. 그래서 가을에 봄에 요때 저기 보내기 하기 전 그다음에 추수하고 난후 요때가 열이 잘 생기죠. 그래서 그때 봄 가을로 장거리가 잘 나오는 겁니다.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지껏 눈에 안 들어오던 오른쪽에 빈 공터가 눈에 들어오고 평상시 같으면 요 앞에 논에 내렸어요. 논길이라든가 논에 내렸는데 오늘은 요 앞에 빈 공터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른 데는 다 벼가 심어져 있는데 거기만 빈 공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쳐져 있는 거 보니까 무슨 벽돌 공장이나 뭐 이렇게 뭐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그 빈 공터를 맞은편에 또 운동장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도 오늘 비행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 빈 공터는 진천 문학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에서 보기에는 초등학교 부지 같았는데 내려서 간판을 보니까 진천 문학관이고요. 그리고 빈 공터 바로 옆에는 참숯 전시관입니다. 지금 빈 공터 옆에 작은 건물이 있는 게 참숯 전시관인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다 보이시죠? 지금 가는 데가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 곳이 문학관, 진천 문학관. 지킴인가 뭐 그것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발끝에 있는 데가 참숯 전시관입니다. 자, 공터가 아주 내리기 좋죠. 운동장이나 공터나 요 근처에 오니까 열이 조금씩 있어요. 랜딩 들어갑니다. 착륙했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즐거운 비행, 안전비행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 . 동풍이 잘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북서예보였었는데 아까 무풍에다가 여기 오니까 맞바람을 맞아가지고 이봐 동풍 불잖아 지금. 깃발들 갈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도 그나마 안전하게 여기 내렸네. 안전하게 여기 내렸어요 그냥.